안녕 이쁜 시들 수빈이에요. 오늘은 여름과 가을 사이에 데일리 메이크업 같이 해볼게요. 팔레트 하나로 손쉽게 완성했는데요. 다양한 질감을 레이어링해서 연출해봤어요. 살짝 바랜 듯한 코랄빛이 요즘 계절에 잘 어울린답니다. 이날 스킨케어는 요새 아끼는 솔립 제품들로 심플하게 해줬어요. 먼저 미스트 타입의 타임아웃 에센스인데요. 분사하자마자 살림욕 하듯이 기분 좋은 숲속 향을 느낄 수 있어요. 솔립 제품들은 인공향이나 불필요한 성분들이 없음에도 향이나 사용감 모두 만족스럽더라고요. 가벼운 워터 타입인데도 풍부한 수분감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솔립 모이스처라이저로 스킨케어 마무리했어요. 사용하기 편리한 용기도 좋고 끈적이거나 답답하지 않은 가벼운 제형이라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가볍게 바로 흡수되면서도 밀리지 않기 때문에 메이크업 전에 쓰기도 좋아요. 열기에 지친 피부에 시원한 수분감을 충분하게 더해주는 제품이랍니다. 가벼운 제형임에도 보습력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어느 피부 타입에나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인스타에서도 정말 좋아한다고 말했던 자빈드 서울 스킨 틴트예요. 다른 도구를 써도 좋지만 그냥 이렇게 손으로 양 조절만 잘해서 쓱쓱 발라도 정말 예쁘게 표현되는 제품이에요. 아주 얇게 밀착되면서도 피부가 편안하게 마무리돼요. 처음에는 너무 커버력이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팅이 되면 붉은기도 꽤 잘 잡아주고 피부 톤도 균일하게 잘 맞춰준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종일 다크닝도 크게 없고 지저분하게 무너지지 않아서 더욱 좋았어요. 가볍지만 건조하거나 번들되지 않는다는 게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매일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베이스 제품 찾으신다면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컨실러는 눈 밑과 코 옆처럼 상대적으로 넓은 영역은 파우더 쓰기 전에 이렇게 먼저 사용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바이테리 파우더로 얼굴 전체를 가볍게 쓸어준 다음 잡티를 가려줄게요. 이렇게 파우더 후에 잡티 컨실링을 하면 피부 표현이 번들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위에도 좀 더 섬세하게 밀착시켜가며 커버할 수 있답니다. 색조 표현해 줄 텐데요. 투쿨포스쿨 컬러 디렉터 1호 코랄룸 보여드릴게요. 신상 팔레트인데요. 버릴 컬러 없이 정말 다채로우면서도 아주 예쁜 색조합이에요. 섀도우부터 블러셔 그리고 브로우 표현까지 할 수 있고요. 화려한 포인트 글리터까지 들어있어서 활용도가 높아요. 이 팔레트 하나만으로도 메이크업을 손쉽게 완성할 수 있답니다. 먼저 베이스 컬러인 프리데이로 눈가를 밝히면서 가볍게 정리해 주었어요. 그리고 초코그래피 브라운 색상으로 언더 눈꼬리 쪽에 음영을 연출했어요. 매트 컬러들도 전혀 텁텁함 없이 아주 부드럽게 발색돼요. 그리고 피버 코랄 컬러로 언더 속눈썹 라인을 따라서 블렌딩 해주고 눈가에 코랄빛 생기를 더할게요. 눈꼬리 쪽 브라운 색상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세요. 중간 음영 컬러인 세이치즈 색상으로는 눈 두덩이에 살짝 깊이를 더해줍니다. 다시 피버 코랄 포인트 컬러로 돌아가서 눈 앞머리 쪽 쉐입을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쯤에서 블러셔도 같이 써주면서 전체적인 색감을 잡아줬어요. 밀키턴 컬러 써주었는데 뽀얀 색감이 안색을 밝혀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레디 액션이라는 은은한 글로우 젤리 펄인데요. 저는 블러셔 위에 살짝 덧발라서 질감을 더했어요. 같은 색상으로 눈두덩이에도 터치해주었고요. 잔잔한 골드 펄이 정말 여리여리 예뻐요. 투명한 느낌의 글리터, 슈팅 컬러는 동공 윗부분에 터치해서 맑게 반짝이는 느낌을 더할게요. 여러 질감과 색상들을 레이어링해서 오묘한 느낌이죠. 그리고 다시 초코그래피 컬러로 돌아가서
눈썹에 가볍게 바탕색으로 써주고요. 평소 쓰는 펜슬로 한 올씩 채워주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눈화장이랑 색감도 어우러지고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제형들을 함께 레이어링해도 뭉치지 않고 맑게 발색돼서 마음에 드는 팔레트예요. 여기서 잠깐 컬러 디렉터 2호 로지 로그도 보여드릴게요. 1호 코랄 룸과 마찬가지로 각양각색의 제형이 레이어링하기 좋은 팔레트예요. 로지 로그로 완성했던 룩도 살짝 보여드리니까 참조해보세요. 속눈썹 컬링하고 마스카라는 두세 가닥씩 살짝 뭉친 듯이 발라주었어요. 립은 투쿨포스쿨 클레어 틴트 보여드릴게요. 요즘 촉촉한 틴트들이 유행인데요. 클레어 틴트는 제가 예전에도 추천했을 만큼 이전부터 워낙 인기 있던 제품이죠. 이번에 뉴디하고 뮤트한 색상들이 추가로 나왔어요. 저는 오늘 요 클레어 틴트 6호 포그 선셋 써볼게요. 맑은 광택의 촉촉한 틴트인데요. 그러면서도 쫀쫀하게 밀착력이 좋아요. 광택이 오래 유지되면서도 또 색감은 잘 묻어나지 않아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틴트랍니다. 마무리로 투쿨포스쿨 바이로댕 쉐딩 써줬어요. 1호 클래식, 2호 모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날은 2호 모던 사용했어요. 신규 쉐딩 제품들도 많이 나왔지만 역시나 투쿨포스쿨 제품이 원조템인 이유가 있죠. 자연스럽고 연한 발색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저는 큰 브러쉬로 턱선에 가볍게 쓸어준 다음 콧대를 살짝 잡아주었어요. 뭉침 없이 은은한 발색으로 정말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다양한 제형들을 레이어링 하면서도 팔레트 하나로 손쉽게 메이크업 연출해봤어요. 여름과 가을 사이에 딱 좋은 그런 데일리 룩이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댓글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 남겨주셔도 좋아요. 그때그때 좋아하는 제품들은 인스타에 올리니까 놀러 오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